안녕하세요. 오늘 칼럼의 주제는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하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 배웠다는 동네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시던 것을 볼 때 배움에 대한 위축됨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기에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대화를 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며 터득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구례 간의 공장과 구례 간의 공장과 아울러 대장장이도 하셨고 목수도 이발사로 이발관을 운영하시기도 하시며 그 분야에 기본적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내게 당부하신 것은 어떤 일이든 한 가지 일만 진력해야지 이것저것 해서 대성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다 말씀하시며 나쁜 일 말고 한우물을 파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그땐 그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인생 석양역에서니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예술 작품은 끈질긴 열정과 노력과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되지 않지만 몇 주 전 KBS 아침마당에 이천에서 도예를 하는 분이 출연했는데 진열한 우윳빛나는 도예는 5천만 원을 호가하는 호가해서 일본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며 이런 작품 하나 나오기까지는 숱한 시간과 공력이 들어야 하는 몇 개월에 걸려야 하는 작품 하나를 만들까 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술 분야를 보면서 논할 때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작가의 치열한 노력과 기다림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는 예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회화든 조각이든 뛰어난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그는 적어도 미술가로서 남보다 뛰어나고 싶다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하며 그렇기에 때문에 예술가는 창작의 희열보다는 현실의 고통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해도 노력 없이 뛰어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타고난 재능이 좋은 예술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 재능을 완성시키는 것은 긴 시련의 수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세계 위대한 예술가들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철저한 자기 수양으로 재능을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인들을 이렇게 중에 빵집 종업원도 있고 염색공, 머슴, 석류장이 집시 심지어 산적과 한패를 이루었던 살바도르 로제와 같은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가난과 빈곤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독학으로 명성을 떨친 자기 수양의 승리자들입니다. 예술은 당연히 창작의 고통이 뒤따르지만 끝까지 견디어 재물과 명예를 한순간에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과 명성 그 자체가 예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목적에 둔다면 결코 예술엔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젊었을 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창작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에게 일하는 즐거움이 곧 최고의 보상이며 돈이나 명성은 다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가난과 화가가 돈을 받고 싶을 때 욕심의 그림을 그린다는 말을 듣고 미켈란젤로는 돈 때문에 안다라는 이상 그 친구 예술가 되기는 글렀군. 그러나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의 목적이 뭔가요? 웨스트민 신앙고백의 대소요리 문답의 1항에 사람이 제이들은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면
그 좋은 예술 분야에 뛰어난 분이 될 것이고 정치 분야에 뛰어난 분이 될 것이고 또한 모든 분야에 뛰어난 분이 될 것입니다.